떠드는 행동을 바로잡는 제어의 방법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미술 활동을 하면서 듣고 싶은 음악을, 신청 음악을 적어내라고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그거를 그 반에 유튜브를 잘하는 아이, 그 아이에게 너가 유튜브에다가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너희 반 애들 음악을 다 올려놓아라, 이렇게 부탁을 해보세요. 또 유튜브 하는 애들이 또 밤에 워낙 바쁘셔서 수업 시간 중에 집중을 잘 못하는 애들인데, 또 역할 한 가지 줌으로써 소속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술 활동을 할 때 그 노래를 차례대로 이렇게 틀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. 저는 심지어 과학의 달 행사로 비담임이 들어가서,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뭐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만화 그린다든지 글쓰기 한다든지 할 때도 그 미니 스피커, 휴대폰에 연결되는 미니 스피커를 들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자, 듣고 싶은 음악 여기다가 적어주세요. 그리고 노래를 틀어줍니다. 그러면 왁자지껄하고 정신도 없던 애들이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차분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더라고요. 그 선생님께. 근데 음악을 뭐 애들이 자기 친구들이 신청한 음악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임의로 골라주시면 또 애들이 또 싫어하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. 집중 안 된다고. 요즘 애들 까칠한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. 애들에게 신청을 받으세요. 그렇게 하시면 좋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